월성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, 즉 맥스터 추가 건설 재검토위가 경주 주민들의 81.4%가 찬성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자 울산 지역 탈핵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월성원전 지역 실행 지구는 경주 지역 주민 대표 145명을 대상으로 맥스터 증설 여부 투표 결과 81.4%가 찬성했고, 공론화 과정에서도 찬성이 나와 맥스터 7기 증설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울산 지역 탈핵 단체들은 지난달 북구 주민 5만 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94.8%가 맥스터 추가 건설을 반대했다며 공론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